인심사나운 시정사. 네. 약간 도시락 얘기인데요. 이게 뭐 한번 찾아보시면요. 네. 강릉 산불 이재민들에게 제공된 부실한 예. 도시락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보시면 또 이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. 예. 근데 세상에 그냥 도시락에 뭐 우리가 진수성찬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무슨 밥에 뭐 아무것도 없고 이 칸이 답이었습니다. 네. 칸이 많지도 네 칸 중에 한 칸이 빚고 한 칸은 거의 막 없어요. 반찬 그냥 겨우 못 줘서 안달인 반찬. 네. 그냥 먹으나 마나 한 반찬. 예. 뭐 이게 물론 이거 갖고 음식이 뭐 나쁘다는 아닌데 이거 조금 너무한다. 모든 게 음식 성의가 없었다. 그 도시락도 이게 보면은 아무리 차가워진 도시락도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다 뭐 먹다 남은 도시락처럼 제공이 됐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. 예. 대피소의 강릉시에서는 예. 대피소에서 급식을 담당해온 강릉시 자원봉사자 센터분들 피로가 높아져서 뭐 업체를 통해 음식을 제공해 오다가 사실상 그 자원봉사 센터에서 만들었다라고 네. 얘기합니다.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고생하셨겠지만 이게 조금 더 강릉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이렇게 부실한 상태로 나오진 않지 않았을까 하는 네. 그런 그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알겠습니다. 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자.